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순국근의 현장 정치 9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곧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주 큰 걸 한 방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죠. 아주 쇼킹한 그런 뉴스였는데 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 9월 30일, 유정교사 구형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징역형, 그 중에서도 한 3년, 4년 정도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그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있지 않겠죠.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말을 SNS에 딱 올렸습니다. 군주 민수 이 글자만 딱 올렸습니다. 한글 넉자 한자 넉자 군주 민수 임금군 주는 배주 그리고 민 백성민 물수자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자,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많이 하죠. 군주 민수인데 갑자기 이걸 왜 띄웠을까? 그리고 이재명의 그거 군주민수 글을 올린 것을 신호탄으로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무죄 일종의 판사들을 협박하는 거죠. 1심 선거 두 개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릴레이 뭐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다. 뭐 재명인의 마을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자 그래서 이재명이 탄핵 빌드업을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탄핵에 들어가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늘인데 이걸 이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용산 참모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쪽은 하루 종일 옥신각신했습니다. 옥신각신. 이 지금 잠시 후면 용산에서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재를 하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렀는데 이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 두 사람만 따로 좀 만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일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탄핵 거리들을 막 찾아서 김건희 특검 무슨 또 김건희 이 공천 개입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 벌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개딸들에게 마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본인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라도 뭔가 뒤집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친윤 친한 이래서 서로 충돌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한 모습을 오늘도 그렇고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양비론으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 공멸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느끼는데 그냥 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진행돼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여당이 맡기는 역부족이다. 숫자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건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법원의 시계대로 그대로 쭉 법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탄핵 방지책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 모습도 국민의힘과 용산의 모습도 그걸 다시 또 입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부는 지면심 총분석을 해서 아시아 투데이 인터넷판을 중심으로 새로운 뉴스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진 뒤에 오늘의 시청 포인트 이슈 집중 해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해부될 이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탄핵 빌드업 이야기를 많이 하죠. 탄핵 거리를 이제 쌓아가고 있었는데 다 이제 쌓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고 또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니까 그냥 빌드업을 다 하지 못했는데 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는 듯한 태세를 전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딸, 비상, 초비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탄핵을 하려면은 정치적으로도 뭐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이제 그 탄핵 발의하고 통과를 하려면은 8명 정도 국민의힘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하지만 이 선전선동을 해야 되죠. 선동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 선동을 하는 것이 지금 김민석, 이재명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든 김민석이 뭐 나서서 계엄령 계담을 막 퍼뜨리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도 했죠. 이재명에 대한 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이 탄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선동을 하는 이런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서명운동, 서명운동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이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했든지 아니면은 이 실기하면은 이재명이 살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했든지 본격적으로 이 탄핵 전국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 전직 대통령 리스크 다시 점화가 됐죠. 그런데 문재인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주당 안에서 무슨 뭐 전직 대통령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죠. 이재명의 지시로 만들었죠. 그 민주당 의원 10명이 쭉 문재인에게 가서 무슨 뭐 대책회의 같은 거, 원탁, 이렇게 탁자를 놓고 문재인이 주저하는 듯이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공개가 됐던데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첫마디를 뭐를 할까? 이렇게 온 가족이 일가, 제가 어제 그 분석을 해드린 대로 이 청와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 이런 그 상황인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딸이 곧 소환이 되고 본인도 소환이 임박한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마디 했는데 첫마디가 참 비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뇌물죄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비겁한 처신 청와대 권력 사유와 국민의 해명을 하기는커녕 검찰을 비난을 했다. 그리고 친문 쪽 뒤에 숨는 친문 의원들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비겁하게 또 이재명이 만들어준 대책위원회 이걸 또 양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중요한 국정과제 회의하듯이 그런 모습들,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겁한 모습,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2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27일 날 이 문재인 뇌물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전 청와대 친인척 담당 행정관 신우석 씨도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뻔하죠. 이것은 문재인 소환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오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독대 논쟁.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면 신청 분석 시간입니다. 지면 신청 분석. 이 세 개의 기사를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처음 소개드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죠. 국무회의 주재를 하면서 작심하고 발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임종석이 최근에 통일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두 국가론 정면 반박을 했다. 반헌법적이다. 평화 자유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그런 말을 했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여기에 반박을 했는데 자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은 이제 지나갔다고 하고 문재인은 이미 실패를 했죠. 대북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일종의 포주기 비슷하게 그 하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놓아두고 이재명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 차라리 두 개의 국가로 각자 살자. 자 그런데 임종석이 이 말을 한 것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임종석은 그 전에 전대엽 의장을 할 때부터 통일을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때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낸 것이 전대엽 의장이었던 임종석이었죠. 그래서 임수경 씨에게 뭐 통일의 꽃 뭐 이런 명칭도 붙었고 임종석은 또 북한의 콘텐츠 뭐 조선중앙TV 같은 데서 그 영상을 한국에서 쓰면은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 돈을 또 관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도 통일을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할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이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선언, 공동선언 이런 것은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었죠. 임종석도 그랬습니다. 통일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할 때도
앞으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은 마치 담론을, 우리 사회에 담론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임종석이 통일하지 말자고 나왔을까요?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에 두 개의 국가론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이 남한에 대해서 동족 개념이 아니고 이 적대적 국가로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남조선이라고 안 합니다.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나라로 대하는데 적대적인 국가로 대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오물풍선도 날려보내고 또 어제도 막 날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임종석은 두 개의 국가라면은 이제 북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것은 뭐 헌법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한 건 이게 우리 헌법 전문이나 조항에 통일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럼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죠. 그건 이제 통일을 상정을 하고 북한을 국가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국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반헌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정말 임종석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두 개의 국가면은 김정은은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북한을 적대적 국가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임종석은 북한을 적대적 국가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냐? 자,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김정은은 이쪽을 적대적 국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그 뭐 임종석이야 이제 사실상 뭐 정계 은퇴를 했고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지만 임종석이 몸담고 있는 이재명도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안 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그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는 게 사실상 한가하죠. 지금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언제 구속될지 언제 뭐 배치하고 다 날아갈지 몰라서 지금 탄핵정국 조성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살 것인가 그 국리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전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좀 이채로워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저도 국회 출입을 상당히 오래 하고 했지만 이런 그 장면은 참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우리 축구의 전설이라고 하죠.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죠. 오늘 국회에 나와서 여야 의원들이 막 추궁을 당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에게 추궁을 당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기사는 일단 국회관 정몽규 특정인 선발하던 것 아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정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축구인들. 그래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 논란을 놓고 국회 정인으로 불려나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음모를 꾸미거나 특정인을 선발하려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안질의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정인으로 출석을 하면 이제 정인 선서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처벌받죠. 서면으로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 감독 선임권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계속 이 그 법사위에서 뭐 싸우고 부딪히고 물론 정책 내 독단적인 운영이지만은 뭐 가방에서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로 뭐 싸우고 부딪히고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몽규 회장을 질타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클린스만 그 독일 출신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그렇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2022년에 있었죠. 그때 한국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었는데 그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벤투 감독이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경질이 되고 클린스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클린스만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그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그때도 이 정몽규 회장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클린스만이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미국에 가 있고 뭐 그리고 별로 뭐 의지가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감독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못 나갔죠. 예선 탈락했죠.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이 폭로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그 월드컵 영웅들 뭐 이천수나 박지성 뭐 이영표 이쪽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제 그것을 이 국회에서 따져보기 위해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오늘 모든 것은 정몽규 회장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이 축구협회 회장을 원래 재선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재가를 받으면은 사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선했는데도 사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 대한 축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라 이런 논란이 국회에서 계속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축구의 전설이라는 홍명보 감독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아사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제가 쓴 기사입니다. 2주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선거권의 현장 정치 이재명이 물었다. 내가 나라의 적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쓴 칼럼입니다. 아사투데이에 제가 격주 화요일자에 칼럼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인가요? 격주 화요일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쓴 칼럼입니다. 제가 아사투데이 개건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선거권의 현장 정치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너 이름도 선거권의 현장 정치인데 칼럼 이름도 선거권의 현장 정치입니다. 자, 칼럼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재명이 그때 징역 2년을 받을 때 그 구형을 받을 때 1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죠. 그런데 보통 이 법정에서 이제 최후 진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은 원고를 써 가져와서 아예 읽거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이 판사에게 이제 구형을 선고받고 나서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최후 진술이죠. 아니면 이제 읽거나 아니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이 판사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메모 한 장 없이 18분 동안 이야기를 쫙 했는데 쉬지 않고 그때 이 방청석에서 있었던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래퍼가 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랩 음악이 있죠. 아주 강렬한 톤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업조리는 그 랩인데 18분짜리 랩을 하는 것 같더라. 너무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검찰이 다 사건을 조작을 했다. 사건을 조작을 했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치 지시에 따라서 뭐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후의 보루인 이 법원에서 판단해달라. 이제 최후 진술 18분 동안 그걸로 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검사들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검사가 7명이 그때 있었는데 검사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그리고 나는 국민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사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내가 마치 이 나라의 적인 것처럼 이제 탄압을 한다는 이야기죠. 나도 이제 국민인데 왜 나를 이렇게 이 정치 보복을 하는데 검찰들이 앞장서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그럴 리가. 불과 2년 전에 이재명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 47.83%가 대통령감이라고 해서 표를 준 인물이다. 그때 득표율이죠. 최근 실시되는 자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적이 아닐 뿐더러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했지만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적이 아닐 뿐더러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최우수 국민에 속한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이 좌파 진영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최우수 국민 그리고 적이 아닌 나라의 적이 아닌 이 상황을 유지를 하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지금 법원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둔 법원에 대해서 협박을 막 하고 있죠. 두 갈래로 협박을 합니다. 하나는 말로서 협박을 하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을 하죠. 또 하나는 법 왜곡죄 이런 걸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 법을 왜곡해서 뭐 적용을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뭐 이런 거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제 판사도 그 안에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판사를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판사 저 법원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판사 탄핵도 이야기하면서 급박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법원이 우리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나라의 적이 아니라면은 법원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 질질 끌지 말고 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의 이 사건 조작을 법원에서 규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판 빨리 해달라고.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의 적이 아니라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상황으로 가면은 자칫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재판 중에서 단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려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양 진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제를 제기를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아시아 투데이 칼럼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시청 포인트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이제 탄핵 빌드업을 끝내고 사실상 겟다를 상대로 뭐 총동원령을 내린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만한 글을 오늘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민주당 색깔이죠. 이 파란색 바탕에 군주민수 한글, 지금 저기 뜨고 있습니다. 저것만 딱 올렸습니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은 뭐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 2016년에. 그리고 2016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연말이면은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해서 꼽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2016년 말에 꼽혔던 올해의 사자성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군주민수. 자, 그런데 이 군주민수를 왜 갑자기 딱 저거만 올렸을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군주민수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 여기에 질문을 하니까 고민정이 무슨 뭐 대통령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 어쩌고 하면서 군주민수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정은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의 신복이죠. 문재인의 입 역할을 하죠. 문재인 정부부터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을 했던. 그리고 지금 문재인도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같이 지금 방탄 공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탄핵 때 구호처럼 됐었던 군주민수를 두 사람이 똑같이 주장을 했고 특히 이재명이 오늘 이것만 딱 올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이 구형, 실형, 그 징역형 구형을 받을 게 지금 분명하죠. 거기다가 10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15일 날 그 선거법원 1심 판결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일종의 뭐 재미를 본 그런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올렸다. 이것은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맹목적 충성파들, 개딸들은 이재명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죠.
아, 저것은 뭘 하라는 거다. 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 이 개딸들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부르죠. 수박.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이 과거에 이재명이 뭐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수박을 먹는 사진이 하나 또 걸리니까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막 했었죠. 수박을 박멸하라는 짓이다. 이래서 막 구호 외치고 했는데 이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개딸들, 개딸 사회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딱 올렸죠. 딱 올리니까 개딸들 이제 초긴장.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이 이 사법비계 벼랑 끝에 서니까 초긴장 됐는데, 이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썼던 이런 구호까지 등장을 하니 완전히 긴장을 하는 모양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당내에서 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뭐 진보당 의원 해서 한 10명이 이 탄핵 준비 국회의원 연대 이런 걸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 전에 뭐 섀도우 캐비닛 예비 내각 그림자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 김민석은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마쳐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이재명 테러 이야기도 하면서 테러 당하기 전에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하고, 또 계엄령 개담도 막 퍼뜨리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이제 탄핵을 빌드업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이런 거를 딱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민주당의 개딸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1심 선거를 앞두고 릴레이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심 선거 앞두고 바로 릴레이 서명운동.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뭐 법 왜곡죄 만들고 판사 탄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압박을 하고 재판부를 압박을 하고 또 말로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개딸들은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무죄 서명운동. 거리에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서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님께 2년을 구형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이 대표님은 무죄다. 이것 이제 서명을 하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서명운동이 이 재명인의 마을, 뭐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이렇게 이재명 그 개딸들이 모인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은 이제 마치 이재명의 그 군주 민수 이 메시지에 따라서 또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 이재명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말로만 이제 끝나 그 하는 게 아니고 최초로 구형이 나왔습니다. 첫 구형이 이제 나왔고 두 번째 구형, 더 무거운 구형이 나오죠.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심이 선고가 돼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면은 이건 더 이상 그냥 말로 하는 사법 위기가 아니고 실체가 확인이 되는, 자, 그렇게 그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말로만 그 이재명 사법 위기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맞대응하려고
던지고 막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던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죠. 그래서 말로만 왔다가 됐는데 이게 그 이재명의 구속이나 이런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 되니까 탄핵도 현실화시키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거리를 찾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법 뭐 다시 뭐 세 번째가 네 번째 재발의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이제 통과시켰죠. 그러면은 또 그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3분의 2 또 투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 다시 추진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현실화시키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그 여건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기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집안 싸움만 또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안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문재인의 최근 그 태도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죠.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이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예의냐 지금 당장 할 거는 이 문재인 일가와 관련한 수많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지금부터라도 뭐 한 시간 이상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의 비리, 이혹들, 권력 사유와 청와대 사유와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특할비 유용 유혹. 만약에 특할비 유용 유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벌써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문재인 쪽에서. 그런데 2년 전부터 특할비 유혹이 그렇게 있고 이번에 5천만 원 보자기에 싸서 뭐 이상한 방법으로 문다혜에게 보낸 것도 특할비 잔금 아니냐.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태국 이주, 논다시 태국 이주와 관련한 뇌물죄, 억대 뇌물죄. 그러면 나중에 특가법으로 하면은 징역 1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친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만 지금 합해서 세 번 이렇게 때로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반발을 하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란 문재인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전에 자기 이름 뭐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조사, 서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거 이번에는 이게 너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 의혹까지 생기고, 그리고 청와대의 한 20명 정도가 검찰에 소환이 됐죠. 이 뇌물 혐의로. 심지어 비서실장에 있던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다 소환됐습니다. 인사수석도 소환되고 그리고 친인척 관리 담당자 또 소환됐다가 또 27일날 또 소환되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청와대를 사유화했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해야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내 불찰이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은 뭐 당당히 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누구처럼 이 통치권 차원이라고 하든지 뭐 일부는 통치 차원이라고 하든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이런 거 뭐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게 열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민주당의 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이 사람들이 어제 쭉 양산, 평산마을로 몰려갔죠.
뭐 문재인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오라고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치 무슨 뭐 국정을 논의하는 것처럼 테이블 놓고 머리 맞대고 앉아 사진을 공개를 했던데, 거기서, 자, 문재인의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김영진이 대책위원장입니다. 김영진이 이제 전한 말인데, 문재인이 그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하고 나한테도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첫 마디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제 같은 이 결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나도 지은 죄도 없는데, 그 대선에 출마했고 야당 대표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이재명에게도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을 지낸 자기에게도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저거 마치 무슨 뭐 이 국정 논의하는 자리 같죠.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저기 가운데 앉아 있고 여기 빠진편에 김영진 앉아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저 빠져나가지? 우리 재지은 거 지금 검찰이 소환할 텐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저기서 겨우 문재인이 한다는 말이 이재명 그리고 나에게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검찰이. 국민 중에서 검사들 이렇게 만나서 조사받아본 국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검찰이 보려고 하는 거죠. 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문재인 이재명은 죄가 있어도 검찰이 오래도 잘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이 아직 미진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타령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5년 동안 임기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아직도 검찰 개혁 자기를 이제 수사하니까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별건 수사를 막 하고 있다. 아니 워낙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이 많으니까 가령 그런 거죠. 이 문다의 태국 이주하는 거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활비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사 안 합니까? 연결 문다혜에게 청와대 참모들 유송하나 양인했어 이런 사람들을 막 통보낸 것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경호처 태국까지 파견된 경호처 직원 계좌로 수천만 원 보내가지고 그게 또 한국에서 어디서 빠져나가고 이 진인척 관리 담당하라고 이렇게 그 뽑아놓은 사람 신우석 전 행정관이죠.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거기 진인척 관리하라고 그 감시하라고 하니까는 감시는커녕 태국에 가가지고 문다의 살집 빨아봐주고 이 문제가 되니까 이상직하고 연간 85차례 통화해가지고 사태 수습하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국 이주 특혜 채용만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뭐 별건 수사를 한다고 하고, 검찰이 뭐 탄압을 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앉아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문재인도 문제지만은, 저기 가서 주워 앉아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 양창까지 갈 때, 지금 또 저 정기국회 아니었던가요? 정기국회 시작 기간 들어갔죠? 세배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추석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추석 떡값 480만 원인가 나왔다. 그건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냐.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 뭐 조심스러워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 재임 중에 이럴 뭐 가오를 뭐 반성을 하고 좀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 해명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이런 거는 지금은 저렇게 국정 그 국회 활동을 해야 되는 의원들을 쭉 불러다 놓고 자기 살려고 친문 국회의원들도 쫙 세 번이나 떼지어서 기자회견하게 하고 뭐 고민정 같은 그 본인의 입 내세워가지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국 같은 범죄자 곧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구속이 돼야 되는 조국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부추겨서 총선에서 당 만들 비례 그 정당 만들도록 사실상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 예우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러난 혐의들 이대로 덮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단죄가 본궤도에 올랐었다고 하면은 문재인이 그 저지른 그런 위법 혐의들에 대한 단죄도 법대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이 반발하는 방법이 이제 정치적으로 반발을 할 테니까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칠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대로 법원이 김명수 체제의 잔재 때문에 제대로 못했으면 그 수사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전 총장의 수사 막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 정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사람은 용산 참모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이런 이 상황에 대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안 싸움만 하는 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한동훈 독대 논쟁 이게 이 논쟁이 일어나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윤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막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방송에서라도 윤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친윤 뭐 친한 뭐 윤빠 한빠 이러면서 쫙 갈라져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친윤 친한이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은 아니 탄핵이 실제 안 당하더라도 탄핵 정국에 들어서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또 뭐 그 개헌해서 뭐 임기 단축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그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정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앞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 적이 그렇게 맹렬하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과거에 무슨 뭐 당파 싸움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쉬운 게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양쪽 다 잘못했어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양비론으로 계속 접근을 할 겁니다. 실제로 양비론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오늘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데 독대 논쟁이 뭐냐 참 저는 듣다 보다 못한 건데
자,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들과 이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이 만찬을 하는 중에 독대, 그러니까 단 둘이서만 좀 만나자. 그 제안을 했다. 는 게 보도가 됩니다. 이제 그것부터 저는 듣다 보다 못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당 대표가 그 지도가 같이 만나면서 대통령에게 독대 좀 합시다. 이거 그 요구를 그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아니, 만찬인데, 만찬이면 한두 시간 이상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런 거 있었죠. 본인이 여당 대표가 꼭 대통령과 둘이만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해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그, 혹시 저기,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그 시간을 좀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서, 만찬 도중에 두 사람이 뭐 따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만찬을 그냥 하러 가서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께 기인이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뭐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뭐 사전 조율하는 거는 이 가령 뭐 짧은 시간 뭐. 오찬인가 차담해라든가 이런 짧은 시간에는 대통령이 시간을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에게라도 이야기해서 미리 이 좀 시간을 잡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지만 만찬 같은 거는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옆방에 가도 되고 둘서서 해도 되고 그런 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 요청을 했다. 그리고 그게 또 보도가 됐다. 자, 보도가 된 것은 그러면은, 이, 단독, 그,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용산에서 거부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서로, 아, 이것은 용산이 옹졸한 거야. 아니면은, 이, 서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걸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보도가 되고, 누가 이야기를 흘렸는지, 그거는 그 밑에 사람, 그, 참모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이것을, 시간을 내달라고 독대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요청을 받았으면 참모들이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시간을 만들면 되는데, 그걸 또 거부를 했다. 이것은 지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로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해서 뭐든지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저도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는 지금 의정 갈등, 의료대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뭔가 건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좀 어떤 조치를 있어야 된다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독대 제안했는데 거부했다 하니까는 그럼 뭐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느냐? 뭐 김건희 리스크 가지고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대통령은 옹졸하게 그것을 안 들으려고 시간을 안 내줬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도 될 그 논란거리들이죠. 뭐 이렇게 무슨 뭐 사전에 이 뭐 독대를 요청을 하고 그걸 거부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는 더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좌파 매체나. 그냥 저기 갈등을 이렇게 이런 쪽에서는 이걸 더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봐, 이 두 사람 여전히 갈등이 있잖아. 그걸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특히 민감한 사안, 그 의정 갈등 문제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옹고집이야. 윤석열 대통령 옹고집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의가 없어. 지금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고 체코에서 24조 원전 세일즈하고 오는 그 순간에 언론 플레이를 했어. 막 이렇게 양쪽 다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이 그 논란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도 없습니다. 양쪽 다 가라앉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만도 치부할 게 아닌 것이 이 두 사람이 일종의 뭐 파워 게임을 벌이는 그 상황이 그 지속이 되고 있고 그걸 옆에서 이제 양쪽의 참모들이 부추기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그럴 땐가? 전쟁을 하다가도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외부의 적이 이미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일종의 뭐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전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오늘 또 저녁 식사 지금 마치고 나면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무슨 뭐 빈손으로 끝나느니 뭐 맹탕이니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고 몇 개월이라도 접어두고 지금 탄핵 중국에 대비를 할 때입니다. 탄핵이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걸 마치 강건을 불거듯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분위기를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뭐 독대 논쟁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사항들은 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물론 뭐 현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은 보여주기식 아니면은 뭐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식의 충돌은 지향을 꼭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4일 보내드린 중국군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